명장이 자신의 작품을 아끼는 것처럼 그 공예를 중시하죠. 우리가 이나즈마에 온 지도 꽤 됐네. 이나즈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 이번 여정을 통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응? 왜 그래? 이봐!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말할 생각이 없어 보여. 일단 진정시키자. 신의 눈이었군. 사람을 잘못 봤군. 제대로 확인하고 공격을 했어야지. 아니, 누굴 찾든 갑자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건 위험하다고. 너희들 가에데 하라카자라는 사람을 본 적 있나? 너처럼 한손검을 쓰고 듣자하니 바라몬소 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너와는 상관없다. 모르나 보네. 시간 낭비했군. 저 사람 대체 뭐야?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칼을 휘두르고 말이야. 게다가 사과 한마디 없다니. 저런 사람한테 함부로 카즈아 정보를 알려줄 리가 없잖아. 그렇지? 정정당당한 대결이라 해도 카즈아를 못 이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카즈아에게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자. 응? 무슨 생각?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카즈아랑 아는 사이라는 거야? 맞아, 그런 것 같았어. 하지만 검술만 보면 다들 비슷하잖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 일단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카즈아한테 가서 미리 알려주자. 남십자 함대가 최근에 이도에서 화물을 보충한다고 들었어. 카즈아도 그곳에 있을 거야. 어디 있는지 알아? 너희들도 카즈아를 찾으러 온 거구나. 역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게 분명해. 이번에 배를 타고 물자 보충하러 왔는데 항구에 들어서자 이나즈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카즈아에 대해서 묻더군. 나즈치 해안의 전투에서 우리 누님이 큰 활약을 했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함대에서 카즈아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 게다가 가끔 누님의 말을 거역할 때도 있는데 누님은 크게 신경은 쓰지 않지. 아직 카즈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나 보네. 얼핏 듣기는 했어. 라이덴 쇼군의 무상의 일태도를 막았다는 건 들었거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 그렇게 말하니 바로 이해했어. 그럼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얼마 전에 텐리오 봉행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다며 데려갔어. 처음에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태도가 우호적이고 존경받는 듯 하더라고.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네. 고마워. 그럼 우리는 텐리오 봉행부에 가서 찾아볼게. 그래, 나는 여기서 구경하는 사람을 상대해야겠어.
너구나. 어서와. 막 안수령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었어. 온 김에 같이 들어봐. 이번에 카에데아라 카즈아 선생을 부른 건 막부가 우호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너희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처럼 밝은 날이 올 수 있었어. 나 또한 가문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고 정말 고마워. 쇼군님은 다양한 방면으로 과거의 모순들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 중이야. 삼봉행은 이번 계기를 통해 카에데아라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해. 카에데아라 가문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간단히 말하자면 이나즈마는 과거에 쇼군님의 검 단조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여러 어용 대장장이가 있었지. 그 중엔 카에데아라 가문도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일부 대장장이들이 스네즈나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 그때 카에데아라와 카미사토 가문은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었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지. 하지만 그 일의 배후에는 우인단이 있었어. 나중에야 모든 잘못을 카에데아라와 카미사토 가문에게 돌린 건 부당하고 불공평하단 말이 나왔지. 이번에 카에데아라 카즈아 선생이 또 엄청난 공을 세웠으니 쇼군님은 단순히 보상을 주는 것만이 아닌 과거 처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다만 대장장이 가문이 우인단에게 다시 피해 입는 걸 막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해. 과분한 말씀입니다. 쇼군님과 막부의 호의를 받을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걸요? 하지만 이 호의가 거저주시는 건 아니겠죠? 괜한 걱정하지 마. 이건 보상일 뿐이니까. 명예를 회복하고 나면 카에데아라 가문은 대장장이 가업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고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 쇼군님의 보호와 막부의 도움이 있으면 이나즈마 성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와서 대저택에 사는 삶은 적응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 조상님들은 항상 카에데아라의 이름과 그들이 계승한 대장장이 기술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죠. 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나 보군. 만약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최근에 떠돌고 있는 자네에 대한 수많은 안 좋은 소문이 사라질 거야. 응? 안 좋은 소문? 오는 동안 칭찬밖에 안 들려서 내가 다 몸둘바를 모르겠던데? 누군가에게 있어 무상의 일태도는 이길 수 없는 존재야. 그들은 카에데아라 선생이 그 검을 받아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당시에 바람 원소 외에 번개 원소를 쓰는 걸 누군가 목격했고 카에데아라 카즈아가 사안을 사용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뭐? 하지만 사안을 쓰는 사람은 엄청 빨리 늙는데 카즈아는 그렇지 않잖아. 맞아.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원소를 쓰는 상황이 그들에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거지. 그런 비슷한 소문이 더 있어요. 전 아직 그런 여론의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쫓기거나 의혹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막부가 도와준다면 이런 소문도 잠잠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니까. 네,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이 일은 마무리 짓고 두 사람은 날 무슨 일로 찾아온 거야? 중요한 일을 까먹을 뻔했어. 그런 위험 인물이 날 찾다니. 아니야, 나도 좀 당황스럽네. 내 검술은 가족이 알려줬어. 검을 검증할 때 사용하는 무예지. 100위로 검을 검증하는데 올바른 길로 배워야 해. 모든 검의 품질을 공평하게 검증하기 위해 엄청난 훈련을 거쳐. 그러다 보니 가문 내에서 검을 검증하기 위한 검술이 생겼고 그에 걸맞은 기술도 생겨난 거야. 이건 실용적인 전장 무예와는 많이 달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믿기 힘드네. 에이, 그럼 더 조심해야겠어. 그 사람 정말 이상했거든. 그래. 만약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할 거야.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 조사 한번 해볼게.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 일은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방금 그 제안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일단 이들과 습격자를 조사하고 나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게요. 알겠어. 그럼 다들 조심해. 자,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을 찾으러 가자. 성 안의 소식은 탐정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야. 류지한테 가서 물어보자.
없었어? 아, 이분이 바로 카에데아라 씨? 명성은 익히 들었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만나네요. 그런 예의 차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린 지금 습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데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 뭐? 당신과 관련된 습격 사건 말인가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카에데아라 씨는 지금 이나즈마의 유명인사니 평소에 그를 찾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실은 최근 들어 탐정소에도 카에데아라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달라는 의뢰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심지어 몇백만 모라를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평범한 의뢰였다면 산고 사장님이 바로 받았을 거예요. 몇백만? 우와!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 제 사생활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고맙군요. 그럼요. 아무리 그래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돈을 벌고 싶진 않거든요. 죄송하네요. 얘기가 잠시 샜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낯선 사람이 카에데아라 씨를 찾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습격 사건이랑 관련을 짓는다면 딱히 떠오른 건 없네요. 그럼 저랑 상관이 없어도 되니 최근에 조금 이상한 습격 사건 같은 건 없었나요? 텐류 봉행에서 준 단서도 거의 없고 당신이라면 다른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거리에서 발생한 일이 모두 사장님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게 말해서 대부분은 보잘것없는 일이죠. 습격자가 사고를 치면 그건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텔리오 봉행이 분명 개입할 거예요. 그건 확실히 일리 있어. 어떡하지? 벌써 단서가 끊겨버렸잖아. 근데 야외에서 너희들을 습격한 사람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게 그게 처음이었던 게 아닐까? 만약 상대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너처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을 테니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네 실력을 알고 있으니 겸손할 필요 없어. 너였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만약 누군가 나 때문에 다치거나 큰일을 당한다면 엄청 괴로울 것 같아. 피해자한테는 정말 봉변이잖아. 반드시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카에데아라 씨는 소문과 완전히 똑같네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런 고민 없이 쇼군님께도 무기를 겨눈 거겠죠. 아, 과찬이에요. 그때는 충동적으로. 정말 겸손하네요.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잘 아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단서를 모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맞다. 최근 습격에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이상한 일이 있기는 했어요. 혹시 모르니 알려드리죠. 네. 이런 때는 단서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요즘 성내에서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실종된 일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나가토라고 어느 정도 명성 있는 수집가예요. 나머지 한 명은 아메노마 유우야. 아메노마 가문의 무사죠. 아메노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맞아. 아메노마 대장간의 주인인 아메노마 토우고의 조카야. 두 성인이 같은 시간대에 실종됐다면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 일을 떠올린 건 아메노마가 무예가 뛰어나고 검을 잘 다루기 때문이에요. 아마 카에데아라 씨가 찾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절 습격할 이유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 조사하면서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도 있잖아. 고마워요, 류지 씨. 일단 아메노마 대장간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행운을 빌어요. 저도 곧 움직일게요. 카에데아라 가자구나! 무슨 일이니? 응?
두 사람 아는 사이였어? 아, 카에데하라와 아메노마 모두 뇌전 오전의 대표 가문이라 선조들의 친분이 깊으시거든. 이나즈마에 돌아오고 나서 아메노마 토호군님을 찾아뵀었어. 뇌전 오전에 관한 이야기는 이로돌이 축제 때부터 알았을 거야. 대장정이 기술의 기원은 같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독특한 이념을 터득했고 각기 다른 유파를 만들어냈어. 예를 들면 아메노마리는 낙숙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말처럼 인내심과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화려한 기회 없이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 몸에 익은 동작과 기술을 삶의 일부로 만들어냈단다. 카에데하라 유파는 내가 기억하기론 이 신의 기술이라 불렸던 것 같구나. 맞아요. 이 신의 기술은 단조할 때부터 검심일체를 추구하며 서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검이야말로 검을 단조한 사람의 심경과 이념을 전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의지를 이어갈 수 있죠. 그렇지. 평범한 칼은 사람들이 고르는 거지만 이 신의 기술은 검이 사람을 고르거든. 자네는 적합한 사용자인 게 틀림없어. 카에데하라 가문의 위기가 닥쳤어도 그의 아름다움과 품행이 단절되지 않아서 마음이 놓이네. 과찬이세요. 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르신의 실종된 조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어요. 어르신을 도와 조사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쫓고 있는 사건에 관련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일 말이구나. 이미 텔리오 봉행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어떠한 언질도 없이 실종됐지. 이건 유야답지 않아.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구나. 이쯤 되니 내가 조급해 한다 한들 바뀌는 건 없더구나. 어쩔 수 없이 수사의 소식이나 기다리고 있단다. 그 사람이 실종된 건 한 수집과랑 관련됐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래. 그 아이가 실종되던 날 아침에 아주 비밀스럽게 말하더구나. 좋은 물건을 주겠다고. 그 후에 물건을 가지러 나가토를 찾아갔는데 창고에 불이 났고 두 사람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래, 정말 이상하지 않니? 갑자기 불이 나다니. 게다가 단서도 적으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진 아무도 몰라. 혹시 어떤 물건을 주려고 했던 건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아주 대단한 무기 아니었을까? 그 정도는 되니 그렇게 뜸들였겠지. 그 아인 어려서부터 대장장이 일에 큰 흥미가 없었지만 검을 정말 좋아했으니 말이다. 아주 근소한 차이라도 모두 알아내곤 했단다. 검을 휘두르고 무예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타고났다고 할 수 있었지. 실은 신뢰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찾는 사람은 제 친구를 습격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의 단서만 본다면 아메노마 유우야가 모든 특징에 부합해요. 뭐? 그건 불가능이야. 절대 불가능해. 유우야는 절대 그럴 사람이 못 돼. 겸손하면서 심성이 고운 아이지. 검술을 배우는 건 심신의 안정을 위함이지 절대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군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검을 꺼낼 땐 고민을 많이 한 뒤에 꺼내는 사람이란다. 휴. 하지만 어찌됐든 말없이 사라지는 것도 유우야의 스타일은 아니니 말이다. 나도 장담은 못하지만 무슨 협박이라도 당했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아무튼 유우야를 찾는다면 최대한 빨리 좀 알려주면 고맙겠구나.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를 습격한 사람은 아메노마 유우야가 아닐 가능성이 커. 맞아. 지금까지의 정보로 보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이제 나가토의 집으로 가서 확인해보자.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남편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찾을 방법을 모색 중이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셨군요. 우리는 나가토 씨의 실종 사건 때문에 왔어요. 아, 그렇군요. 전 또 빚쟁이들이 찾아온 줄 알았네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해요. 그의 소식이 있나요? 어디 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죄송해요.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단서를 수집하려고 해요.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처하신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수집가라면 집에 돈이 부족하지는 않잖아. 말하자면 기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해왔어요. 항상 신이 나서 제게 수집품을 보여줬어요. 비록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가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틀림없이 엄청 좋아하는 물건이겠다 생각했죠. 막 결혼했을 때 모든 게 다 좋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지만요. 왜? 점점 절제를 잃었어요. 수집하는 물건은 점점 더 늘어났고 빚을 지기 시작했죠. 게다가 검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지출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심각할 때는 빚쟁이들이 집까지 쳐들어왔는데 그이는 성 밖의 창고에서 수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죠. 팔지도 않고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앉아서 쳐다만 보더군요. 전 그이의 취미를 이해하고 지지하지만 우리 가족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이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듣는 신용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이에게 심한 말을 했었죠. 만약 수집품을 팔아 빚을 갚지 않는다면 당신과 이혼해서 아이 데리고 집을 떠나겠다고요. 으아. 이후에 말다툼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평소에 말이 없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일은 다 제게 맡기거든요. 저도 웬만한 일이 아니라면 절대 이혼으로 남편을 협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무뚝뚝한 말투로 물건을 몇 개 골라서 판다더군요. 목소리가 너무 무기력하고 불쌍해서 마음이 조금 약해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어쩌겠어요. 만약 제가 계속 눈을 감아주지 않았더라면 집안 사정도 지금 이 지경은 아니었겠죠. 게다가 그이가 정말 깨우친 건지 아니면 그저 저한테 화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창고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들었고 그이와 구매자 모두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랬군요. 아메노마 유우야란 사람이 나가토 씨의 검을 사고 싶어 했군요. 그 과정에서 창고에 불이 났고 두 사람이 실종됐고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가격 때문에 다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주변이 없어서 야채를 살 때도 흥정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가정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창고는 다 타버렸고 그이도 같이 사라졌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수집한 물건들이 다 타버렸고 빚을 못 갚을 것 같아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집안에 직면한 문제는 해결해야 하잖아요. 깨우치고 고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의논하면 되잖아요. 배우의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수집은 그의 오래된 습관인데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돼. 하지만 다른 단서에서의 아메노마 유우야는 성격이 온화하고 착해서 다른 사람과 다툴 성격이 아니라고 했지. 아,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꼬였네. 꼬인 정도가 아니라 실타래를 뭉친 것처럼 풀 수가 없어. 일단 장소를 옮겨서 상황을 정리해보자. 진전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그이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파악한 정보만으로는 두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다가 실종됐다고 막연하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가토의 창고에 불이 난 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 일에 대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누가 등불을 실수로 넘어뜨려서 창고에 불이 난 건 아닐까. 으이, 아니 아니야. 난 머리를 좀 식혀야 할 것 같아. 너에게 맡길게. 정말 흥미로운 추측이야.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 아메노마 유우야는 검과 도에 관해선 전문가니까 나가토가 수집한 검을 보고 어떤 사소한 부분을 눈치챈 거지. 수집한 칼 중 분실된 칼이나 가품이 있었다던가. 아무튼 두 사람이 다투다가 그 사실을 은폐하기로 한 거야. 화재가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텐료 봉잉이 개입하며 어떤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겠지. 두 사람은 하지만 이 추론은 너무 이상적이야. 그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았는지는 전혀 상상이 안 가.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어. 아메노마 유우야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나가토는 말주변이 없다는 거야. 두 불이 난 후 실종된 이유가 있는 건 현재로서 채무 부담이 큰 나가토밖에 없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맞아. 시간은 딱 맞아떨어지지만 다른 정보를 봤을 때 두 사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아메노마 유우야는 습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부족해. 그는 평소에 아메노마류의 검을 검증하기 위한 검술을 사용하지 이 신의 기술은 사용하지 않거든. 길은 달라도 도착하는 곳은 같을 줄 알았는데 역시 그런 일은 없었네. 휴. 여기까지 개입했으니 조금 더 조사해보자. 만약 해결할 수 있다면 아메노마 토호고 어르신이든 나가토의 아내분이든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성 밖에 있는 창고에 가보자. 어떤 단서가 있을지 모르잖아? 잠깐, 바람에서 위험한 소리가 들려. 아, 또 너만 들리는 그런 소리지? 정말 신기하다니까. 전에 신의 눈을 훔친 그 도둑을 잡을 때 큰 도움이 됐잖아. 맞아. 이번에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엄청 짙은 기운이 느껴져. 바로... 하지만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잔? 이미 멀어졌지만 그게 어디로 갔는지 느낄 수 있어. 이나즈마에 오랫동안 존재한... 재앙신이 남긴 잔재인 것 같아. 맞아. 근데 이 사악한 힘이 우리의 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천천히 접근해보자. 지하창고였다니. 바로 아래에서 전해진 거였어. 재앙신의 힘의 근원은 이미 오래전에 떠난 것 같아. 하지만 이 아래에 남은 기운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이 정도 농도라면 재앙신이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듯해. 나가토 아내가 나가토는 자주 창고에서 혼자 있었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이미 재앙신의 힘의 영향을 받았을 거야. 재앙신의 힘의 영향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괴수처럼 난폭해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앙신이 이루지 못한 집념의 영향을 받아 고집스러워지고 이루고자 하는 집념에 엄청난 광기를 보여. 나가토는 원래부터 수집에 관심이 많았잖아? 그럼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수집을 멈추지 않았던 것도 설명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내려가서 확인해야 할까? 너희들은 물러서 내가 문을 열어볼게.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진실에 다가갈 수 없어. 이것보다 위험한 일은 수없이 만나봤으니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래 뭐가 있는데? 다 묻혀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마 불이 나서 창고가 무너진 것 같아. 창고 전체가 다 파묻혀버렸어. 깜짝이야. 한 번도 보지 못한 마물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된 이상 이 힘을 따라가서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겠어. 평범한 두 사람과 재앙신의 힘이 연관되어 있으니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야. 어서 출발하자. 재앙신의 힘의 근원도 알아봐야겠어. 자세히 관찰해보면 너희들도 바람 속의 이상한 기운을
느낄지도 몰라.